안녕하세요. 유수연 토익 강의 노트 LC를 맡고 있는 조인희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 파트 4 얘기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파트 4의 가장 기본적인 개요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 파트 4 공부하시면서 느끼시는 바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느낌 받으셨었어요? 그쵸. 파트 3와 굉장히 비슷하구나. 단지 차이점은 누구? 혼자 말하는 거. 그쵸? 두 사람이 아니라 혼자 말하는 거. 그리고 지문에 그래서 종류가 있다는 거. 그래서 화자, 청자로 우리가 얘기를 나눠서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얘기를 나눈다는 게 아니라 화자와 청자가 사실은 이제 나온다라는 거겠죠. 그쵸?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실 제목에서 이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분변, 발음이 좀 안 돼요. 미안해요. 자, 기본 답의 위치. 왜 경찰청 철창살 이거 안 되잖아요. 잘. 되신다고요? 전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불변 잘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근데 불변 변하지 않는 거죠. 위치는 변하지 않아요. 자, 그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 변하는 거 없었죠. 파트 3에서도 4에서도 동일하다. 항상 상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주제 또는 목적 또는 장소 또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들 물어본다.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들,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 하부분에서 얘기하는 거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 미래라던가 요청, 제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정해놓고 가시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또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3하고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히 사실 여러분 제가 뭔가 이렇게 해드릴 말보다는 문제를 좀 이따가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를 할 건데요.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항상 말하지만 미리 먼저 문제를 읽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문제를 읽어보면서 문제가 주는 힌트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거. 그쵸? 우리가 그 힌트를 잡아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죠. 이게 파트 4가 사실 다른, 그쵸? 3와 다른 가장 큰 부분이 이기 때문에 항상 스피커와 리스너를 잘 잡아 구분하셔야 돼요. 어차피 말하는 사람은 화자, 즉 스피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 안 하실 수 있는데, 말하는 사람이 유라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유는 사실 전부 다 누가 된다? 그렇죠. 리스너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두 번째, 답의 위치를 예측하면서 보기에 집중해라. 방금 전에 얘기해 드렸던 이야기죠. 첫 번째 문제는 상단에, 두 번째는 그 다음, 세 번째는 마지막에 나오겠지 라고 하는 위치를 잡고서 얘기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라는 거죠. 즉 한꺼번에 문제 세 문제에 대한 보기를 한꺼번에 보면서 풀면 된다 안 된다? 그렇다면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마지막 세 번째, 참 중요한 얘기들이죠. 마지막이라고 하긴 않지만 키워드, 저 키워드 잡을 때 고유명사라던가 특정 명사 또는 특정 동사나 시간, 날짜, 요일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아마 예전 시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시간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먼저 꺼낸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시간 훅 들어가진 않는다라는 거. 항상 우리 대화할 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대화를 좀 매끄럽게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밑밥이라고 하죠. 그렇죠? 아니면은 약간 뭐랄까, 뭔가 이렇게 기름칠을 한다 그럴까? 뭔가 이렇게 얘기를 살살 풀어놓잖아요. 미리 살짝 풀어놓고 그래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이미 어떤 이야기를 한 상태에서 비슷한 이야기,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던져놔야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말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쉽게 말하면 기름칠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반복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시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뭐 Monday만 들으면 되겠다라고 하지만 Monday 앞에 Tuesday도 나올 수 있고 Yesterday도 나올 수 있으니까 신경 쓰시라는 얘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정리해드리면서 저희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 몇 가지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얘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 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기보다는 어차피 3랑 겹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보셨으면 하는 부분들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일단은 2-1번 제일 중요한 얘기인 거죠. 보기의 내용이 정답 위치에서 2개 이상 들릴 경우에는 항상 오류를 먼저 제거한다. 우리 이거 언제 했어요? 파트
3에서도 계속 동일하게 했던 거죠. 분명히 내가 1번 문제는 첫 두 줄에서 답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첫 두 줄에서 나오는 단어가 두 개가 이 두 개의 단어가 그 1번의 보기 A, B, C, D의 중에서 정확하게 뭐예요? A부터 D까지 중에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게 있었어요. 이러면 어떡해요? 우리는 당황한다 이거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정확하게 아닌 녀석을 한 마리를 잡으시는 거죠. 똑같은 단어가 나왔다라고 해서 정답이 아니라 그 중에 언급되지 않은 것들이 둘 중에 하나가 있을 거예요. 지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거. A에서 이런 말 없었어. 뒤에 이런 말 없었어. 그럼 A는 오답이겠죠. 정답은 그럼 D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정확하게 정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같은 위치, 정답이 되는 위치에서 보기의 단어와 일치하는 대화의 내용, 지문의 내용이 나올 경우에는 두 개 이상 나올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 소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닌 건 확실히 먼저 지워놓고 그다음 답을 꺼내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소거하는 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로 들어갑니다. 아이고, 중요한 얘기 또 나오네요. 들리는 단어는 구체적이나 정답은 포괄적이다. 자, 이 말 어디서 많이 보실 텐데, 그쵸? 물론 3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3에서 굉장히 집중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 어휘라는 부분. 제가 아마 처음에 1강에 대해서 얘기할 때 Part 4 1강에서 얘기할 때 아마 이 얘기해드렸잖아요. 그 복습할 때 첫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 잘하셔야 된다는 게 복습 첫 번째? 맞아요. Paraphrasing 하는 거. 저 Paraphrasing 된 단어들 여러분들이 원래 단어 Paraphrasing 된 단어들을 꼭 잘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Paraphrasing은 말 바꾸기라고 하는데 말 바꾸기에서 우리 얘기할 때 보통 이렇게 대화에서 언급되는 말들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딱 찍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꼼꼼하게 찍어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텔레비전, 그쵸? TV 딱 찍어줘요. 자, 근데 실제로 응답할 때 보기에서는 어떤 얘기로 표현을 한다 이걸 우리가 equipment라던가 아니면 어떤 말로 쓸 수 있어요? TV니까 device?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얘기 되시죠? 얘는 그냥 장비잖아요. 그쵸? 얘는 TV라고 꼭 찍어줬는데 얘는 장비. 이게 구체적, 포괄적의 차이입니다. 이런 말들을 정리하시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사실 다른 말로 하면 paraphrasing이 되고 여러분들이 파트 4를 복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궁극적으로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부분 두 가지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그래서 정돈을 잘하실 필요가 있겠죠. 앞으로도 나올 때마다 이런 포괄적이고 일반화된 단어들을 보기에서 만났을 때, 그쵸? 그리고 지문하고 이게 아, 정말 포괄적이구나라고 느낌이 왔을 때, 지문은 너무 지문 내용은 너무 구체적인데, 그쵸? 얘는 너무 포괄적이네 이런 느낌이 받았을 때는 꼭 체크해 주시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사실은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사실 가장 중요한 파트4에서 여러분들이 3하고 다르게. 비슷하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꼼꼼하게 보셨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비슷한 얘기예요. 3하고 비슷비슷한 얘기인데 여러분 보시면 직업 장소는 첫 두 줄의 대명사에서 나온다.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내가 누군데라는 말 굉장히 좋아하죠. 아,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전화를 했어요. 메시지를 남겨요. 그러면 안녕, 나는 누군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안녕, 미셸, 너 뭐했니? 갑자기 이렇게 말하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 목소리를 사실 안다고 하는 이상 알고 있지 않은 한은 사실은 그 상대방이 지금 누군지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지문에서 파트 4의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사실 또 뭐가 되냐면 말을 할 때 자연스럽게 인사말을 말하죠. 그리고 항상 무엇을 얘기해요? 내가 누군데라는 말을 먼저 해요. 화자의 정체를 밝히는 거죠. 화자의 직업을 밝히는 거죠. 또는 뭐예요? 내가 화자 직업을 밝히면서 더불어서 무엇도 청자의 직업이나 정체를 밝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근데 어떻게 한다? 화자 나잖아요. 나는 I, we 또는 전화할 때는 여러분 뭘 써요? This is라는 표현으로도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전화할 때는. 자, 그리고 당신은 누구예요? You잖아요. 듣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명사를 토대로 해서 답을, 화자 청자의 정체를, 직업을 꺼낼 수가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첫 방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하셨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패턴. 자, 그래서 특히 저는 사실은 여기에 집중하고 싶은데 3번. Welcome이라는 말. Welcome to attention. 그렇죠? 이런 식의 표현 쓰면은 attention shoppers, attention travelers, attention passengers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쓰죠.
듣다 보니까 듣는 사람 누군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죠? 쇼핑하는 사람, 아니면 여행하는 사람, 아니면 승객들. 난 여기서 얘기하겠다. 포인트가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전화 메시지 할 때 어떤 식의 표현, 나는 누군데? 라고 말할 때 This is from. 이 메시지는 누구를 위한 건데? This is for. 그렇죠? 그래서 전치사에 따라서 사실은 화자청자가 달라진다는 점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돈해 드리고 장소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런 거, 그렇죠? 소유격에 대한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도 얘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뭐라 그러죠? Our library 아니면은 this library 이런 식의 표현 얘기하죠. 우리 도서관, 여기 도서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자연스럽게 여기는 어디다? 그렇죠. 도서관이 되겠죠. 이런 식의 포인트들을 잡을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에서 가장 마지막 중요한 최신 유형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근데 최신 유형 저희가 사실 나중에 꼼꼼하게 또 따로 정리를 해놨죠. 챕터별로 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은 또 화자에서 아니면 청자의 직업이나 장소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고난이도에 속하는 최신 유형 문제입니다. 바로 본인이 직접 보통은 얘기해요.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내가 어디서 일하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당신이 어디서 일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말을 안 하고 누가 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얘기해 줄 때가 있죠. 그렇죠? 자, 예를 들면 남자분이 얘기할 때 뭐 Hi, 뭐 나는 누군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I'd like to book a room 이라고 얘기했어요. I'd like to book a room. 나는 룸을 예약하고 싶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그쵸? 이 말을 들은 Who is the listener? 자, 리스너는 누굴까요? 그쵸? 룸을 book할 수 있는 사람, booking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보통은 우리가 얘기할 때 호텔의 접수계원이라고 하죠? Receptionist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당연히 정체를 얘기하니까 정체는 말하는 사람 얘기만 잘 들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상대방, 즉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정체를 또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 직업을 얘기해 줄 때는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또 포인트 있게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돈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처음 두 줄에서 나온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사실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주제 표현은 저번 시간에도 이번에도 얘기를 했겠지만 I'd like to 라던가 그쵸? I'm calling 이라던가 이런 말 가장 많이 쓰잖아요. 그쵸? 자,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표현 나오면 주제, 목적이지 바로 알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자, 목적이 상단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쵸? 자, 이러면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럴 때는 바로 뭐다? 후반부의 요구사항에 답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문의 어떤 목적, 주제가 상대는 위치하지 않을 때는 후반부에 나올 확률이 높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실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상대방한테 뭔가 좀 부탁을 하거나 요청을 하는 것 자체가 주제가 될 때. 그렇죠? 우리 식대로 얘기를 하면 제가 예를 들면 오늘 회의를 가야 되는데요. 그렇죠? 오늘 회의에 2시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이 있어서 그때 참석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 대신 참석해서 그 내용 미팅에 대한 내용들을 내일 다시 알려주지 않겠나요? 자, 이 지금 담화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상대방한테 나 대신에 미팅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요청 자체가 사실은 주제가 될 때. 흔하진 않지만 여러분 사실 요즘엔 되게 많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핫한 아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도 정리해 주시고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당연히 잘 잡아서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특정이라는 말, 구체적인 말인 거죠. 그렇죠? 꼼꼼하게 고유명사, 시점명사, 시간부사, 장소부사 이런 포인트를 잡아주면 좋겠다라는 거 여기를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키워드 문제에서 최신 트렌드 같은 경우는 뭐 특정 키워드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키워드 앞뒤에서 답이 들린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파트 3하고 동일하게 움직인다. 큰 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는 뒤에서 나오는데 최근에는 키워드 앞에서 답이 나온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나 아니면은 뭐 그 흐름이 변하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 자 Why question에 대한 이야기도 파트 3와 동일하다. 근데 왜라고 물어볼 때 사실은 대답은 두 가지가 된다. 목적이나 요청이 되고 발생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발생 이유들이 주로 뭐냐면은
주로 부정적인 상황을 얘기할 때 많이 쓴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고, 대개 투보정사나 미래가 나왔을 때는 목적이나 요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도 이왕이면 잘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문제 해결책, 그쵸?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해야 인지상정, 그쵸?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혼자 말하는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의하셔야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굳이 말하면 제가 뭐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이 그때 있어서 참석을 해야 되는 미팅이 따로 있는데, 그쵸? 스텝 미팅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클라이언트와의 만남이 있어서 제가 참석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뭐 미셸을, 제이니를 제가 보낼 거예요. 알고 계세요. 이런 식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해결책까지 같이 제시를 하는 게 Part 4의 가장 기본 패턴이라는 거 한 번 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문 유형마다 사실은 나오는 문제 제기와 그 다음에 문제 제기와 해결책 제시에 대한 얘기들은 여러분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실제로 시험 가장 지금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출제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꼼꼼하게 잘 봐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요청 제안하는 얘기들은 여러분 저희가 뭐 별다른 건 없는데 요청 제안은 파트3하고도 역시 동일하니까, 근데 표현은 변하지 않죠. 암기. 자, 그래서 뭐 3와 동일하니까 표현도 변하지 않겠죠.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암기하실 때 뭐 특별한 얘기는 없는데 이거 여러분 제가 2-9에서 요거 일부러 지금 보여드렸어요. 자, 2-9에서 뭐 however 뒤에 답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아마 요청 제안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요청 제안 아니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역적과 반전을 얘기하는 거겠죠. but however. 그렇죠? 이거 얘기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다. 요청 제안을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 풀이 설명에서 요청 제안이란 표현 지워주시고, 자, but, however, actually, in fact, unfortunately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면 반전,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3 할 때도. 그래서 but now, unfortunately 나올 때는 집중 또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래 정보에 대해서는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 한다는 거, 제가 특별한 얘기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 이런 말들을 쓰죠. 근데 파트 4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화자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 청자가 무엇을 할 건가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청자한테 뭘 한다? 요청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네,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쵸? 예를 들면 멤버십을 가입하시기 위해서는 이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Please fill out this form 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가 끝나요. 그러면 청자들은 앞으로 뭘 하겠어요? 그렇죠, 지금 complete a form 하겠죠. 맞아요, 여러분? 이런 식의 얘기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말들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정리해드리고 오늘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건데요. 저희 여러분 지금 2-1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체크해볼까요? 자, 말하는 거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화자가 말하지 청자가 말하진 않을 거니까요. 중요한 거는 she is excited예요. 자, excited라는 표현을 쓰면은 긍정적인 거예요. 아, 나 너무 기분 좋아. 그쵸? 기분 좋아. 좋아. pleased.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왜 기분이 좋은지 한번 저희가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정리를 해야겠죠? 자, 일단은 그러면 키워드 잡으시면 materials packaging, flavors, 그 다음에 sales figures, 그 다음에 more step까지 체크하시면서 얘기를 듣겠습니다. Question 2 refers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This is Miyako Kubayashi from Yummy Ice Cream. I'm calling about the packaging your company designed for our original flavored ice cream. Since the packaging uses eco-friendly materials, it has reduced our production costs. And I was really excited by how much sales of the ice cream have risen as well. Number 2. 자, 끝났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첫 문제, 처음 들으셔야 돼요. This is Miyako Kubayashi from Yummy Ice Cream. 자, 아이스크림 들으셨죠, 여러분? 그쵸? 내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난 미야코인데 아이스크림의 미야코야. I'm calling about the packaging your company designed for our original flavored ice cream. 자, 나 지금 두 개 들었어요.
packaging, flavor. 그렇죠? 근데 excited라는 말 썼어요, 안 썼어요? 나 기뻐라는 긍정적인 메시지 있다 없다? I'm calling about. 그렇죠? 주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몰라요. 나 기뻐라는 말이 들어와야 돼요. Since the packaging uses eco-friendly materials, it has reduced our production costs. And I was really excited by how much sales of the ice cream have risen as well.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How much라는 표현 들으셨어요? How much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말이 뭐다? 돈이잖아요. 돈에 대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 매칭되는 거 바로 how much sales. 그렇죠? 정답은 그래서 뭐로 가야겠다? C가 되는 거겠죠. 얘기 되셨죠? 어머 난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죠? 자, 그래서 뭐다? 정답의 위치라고 생각되는 곳에 답이 그렇죠? 두 가지 이상의 보기가 나왔을 때는 그 장소 어떻게 한다? 일단 아닌 걸 확실하게 지워 나가셔야 돼요. 근데 오늘과 같은 경우는 패키징에 대한 이야기, 사실 디자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패키징과 디자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materials에서 X고요. 그 다음에 flavor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여러분 들리긴 했죠. 근데 flavored ice cream이니까 improved라는 표현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확실하게 C번이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사실 들리는 말이었죠. excited를 그대로 썼다는 거. 되셨죠?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사실 간단하진 않았지만 파트 4에 대한 전반적인 또 문제의 위치에 대한 얘기, 지문 위치에 따른 문제 유형에 대한 분석을 정리해드렸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각각의 지문 유형에 따른 문제 풀이를 또 같이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